이것을 보면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먼저 김지윤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픽은 과일입니다. 과일이요? 네,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 과일을 들고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과일인지 함께 보시죠. 궁금하네요. 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네. 네, 지난달 28일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SNS에 이 파인애플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 디저트는 파인애플이다. 아주 맛있을 것 같다라고 글을 썼고 환하게 웃고 있네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입니다. 우와. 네, 혹시라도 네. 부족하면 언제든지 타이완산 파인애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들고 있는 파인애플은 타이완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네 특산물을 홍보해줬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남긴 것 같은데 타이완의 파인애플은 원래 유명한 곳 아닙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것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픽으로 골랐는데요. 아, 예. 정치적인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네. 갈등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지난 3월 타이완의 한 우육면 가게에 아주 특별한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기존 우육면에 파인애플을 추가한 건데요. 아, 참 국수와 파인애플 조합은 정말 처음 보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메뉴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펑리라고 불리는 이 파인애플, 타이완의 대표 특산물인데요. 수출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국이 깍지벌레가 나왔다면서 3월부터 수입 금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농민들이 네. 피해를 입었겠네요. 그래서 차잉원 총통이 이 중국을 비난을 하면서 타이완 국민들에게 파인애플 사달라고 촉구를 했고 그 결과 타이완 전역에서 파인애플 먹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네네, 하루 세 끼 다 파인애플을 먹는다니 대단한데요. 네, 파인애플 노래도 만들어지고 정말 다양한 파인애플 요리 레시피가 공유가 됐고요. 사흘 만에 타이완 내에서만 판매된 파인애플의 양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양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와, 중국과 타이완의 파인애플 갈등 이야기였군요. 뭔가 예전에 중국이 호주와 관계가 나빠지니까 호주에 이제 보복 조치로 호주산 와인을 아주 관세 폭탄을 매겼던 생각도 나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타이완 경제 농업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타이완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왜 그런 것이냐? 사실 이 파인애플이 나고 있는 곳이 타이완의 중남부 지역이고 여기가 바로 이 차잉원 총통의 민진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잉원 총통의 인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치적인 갈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파인애플을 홍보한 것도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겠네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아, 아베보다 먼저 이 타이완 파인애플 인증샷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미국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입니다. 아, 폼페이오 장관 오랜만입니다. 네, 세상 좋아 보이죠, 사람.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윌리엄 프레스 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들 뒤를 이어서 아베가 인증샷을 올린 거였어요. 아, 결국에는 일본이 이 타이완과 파인애플 애플 연대를 함으로써 미국이 이끄는 반중 전선에 적극 합류하겠다 이런 표시를 한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타이완 문제를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날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 후에 52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성명 안에 이 중국과 타이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인증샷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확실히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사실상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보복이 더 세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당장 이제 미국 일본 공동선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뭐 내정 간섭하지 말라 늘 듣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사실은 이 타이완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정말 그야말로 핫스팟이 될 것이다. 아주 위태로운 곳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한테도 사실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픽 파인애플이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김용준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요 몇 주간 과적중 보태면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잠 못 이루게 한 그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실까요? 축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 키워드는 슈퍼리그입니다. 아, 영국에서는 최근 이 리그 때문에 과격 시위가 벌어졌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2일입니다. 영국이고요. 지금 200여 명의 맨유 팬들이 홈구장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과격한 시위 때문에 결국 그날 예정됐던 경기도 취소됐어요. 또 경기장 밖에서도 무려 수천 명의 팬들이 시위를 이어갔고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시위하는 이유는 바로 맨유의 슈퍼리그 참여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의하기 위해서. 슈퍼리그를 반대하는 표식 보이시죠? 네. 슈퍼리그에 반대하는 건 다른 구단의 팬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보시면 완벽한 배신, 또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었다.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난달 19일 창설을 선포한 슈퍼리그는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참 격렬한 현장을 보았는데 네. 도대체 슈퍼리그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슈퍼리그란 유럽의 유명 축구 리그에 속한 팀들 중 맨유, 그리고 앞서 네. 골 소식 전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그야말로 슈퍼스타급 12팀이 모여 만든 리그인데요. 네. 경기 방식을 보면 창립 멤버인 두 팀에 성적이 좀 더 좋은 팀을 더해서 20팀이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잘 나가는 팀들끼리 모여서 리그를 한번 펼쳐보자, 뭐 이런 취지의 네. 슈퍼리그입니다. 저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미 유럽에는 뭐 각국의 우수한 팀들끼리 겨루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굳이 왜 새 리그를 또 만들겠다는 거죠? 뭐 이런 새 리그가 만들어지면 사실 뭐 게임에서나 볼 법한 리그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축구팬들 설레요.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요. 사실 네, 이번에 그 슈퍼리그에 참가하려 한 팀들 기존 리그의 수익 창출 방식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주요 수익원 중에서 하나인 이 해외 중계권료를 모든 구단이 똑같이 나눠가는 방식인데요. 아, 전부 다. 네, 이를 보면은 뭐 네. 인기팀 입장에선 아니 뭐 시청률은 우리가 다 끌어오는데 돈은 나눠갖는다. 이 손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축구 경기가 많이 취소됐고 관중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재정적인 큰 타격을 이 슈퍼리그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이런 취지인 것으로 분석이 좀 됩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스타 선수가 있는 슈퍼팀, 슈퍼리그를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는 경기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는 존슨 총리까지 나서서 반대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뿐만 아니라 윌리엄 왕세성까지 나서서 이런 슈퍼리그가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아주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슈퍼리그가 창설되면은 영국 내에 있는 자국 리그, 프리미어 리그가 어느 정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영국은 유럽의 축구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전통과 근간이 슈퍼리그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우려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영국도 그렇고요. 축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끝나는 게 하루 일과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유럽에서는 축구는 이 노동자들이 만든 팀에서 시작된 스포츠로 유럽의 어떤 평등 문화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이 승강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리그 팀, 축구를 조금 못하는 팀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 얻으면 상위 리그, 일부 리그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인 건데요. 실제로 2016년 바로 또 오늘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레스터 시티가 132년 만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승강제라는 제도 덕분인데 네. 하지만 이 슈퍼리그는 창립 멤버 위주로 돌아가니까 이런 게 뭐 전형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중간에 낄 수가 없겠군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든 게 여기에 미국 자본이 개입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이 자금을 대는 게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 그리고 넷플릭스가 중계권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아하.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또 화가 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맨유라든지 뭐 리버풀, 아스날 같은 이런 구단 같은 경우는 구단주가 미국 사람이라는 게 또 이제 밝혀지면서 세곡 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야, 이러다가 우리 종주국인데 영국의 축구가 네. 미국 자본에 잠식되는 게 아니냐. 약간 좀 자존심을 긁은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참여하기로 한 12개 구단 중에 9개 구단은 발을 뺐고요. 그 투자하기로 한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유럽 축구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약간 사과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축구 팬들의 분노는 굉장히 크고 앞으로 네.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일단 이 슈퍼리그 창설은 없는 걸로 된 겁니까? 뭐 당분간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아, 당분간은 논의 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UEFA, 유럽축구연맹에서는 그 이 슈퍼리그에서 나온 9개의 구단에 대해서 무려 각각 2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또 아직 버티고 있는 레알마드리드 같은 3개 구단에는 더 센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뭐 돈 벌려다가 오히려 돈을 지금 더 잃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이 스포츠의 상업화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B클럽과 스타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보면 이 슈퍼리그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또 기회일 수 있고 또 시장에서는 경쟁자를 밀어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슈퍼리그를 만들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축구 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